자, 이번 주 숙제는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면 요것만 하면 돼요. 자, 이거 뭐냐면 상자 있죠. 상자를 꺼내서 여기 어디 제일 여기 보면 기준의 첫 번째 모서리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냥 원점 근처에 찍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한 여러분 조그만 거할 거니까요. 한 10cm, 10mm 짜리로 10mm 하고 10mm를 누르면 이게 왼그 거리가 10mm, X가 10mm, Y가 10mm인 평면이 만들어지고 높이를 10을 치면 요 10mm 커브가 딱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닫힌 돌출이라고 돼 있죠? 요거 그냥 선택된 객체 내보내기 누르고요. 요거 어디 바탕 화면에다가 누른 다음에 그냥 주홍 큐브 하고 그냥 아무 이름이나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STL로 저장을 해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 날올때요 STL 여러분의 이름 큐브 요 정도 요거 저장 누르면 되고요. STL 내보내기 옵션이 있는데 그냥 확인 누르면 되고요. 또 다른 STL 옵션으로 바이너리가 있고 아스키가 있는데 그냥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바이너리가 작기 때문에 바이너리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열린 객체 내보내기는 누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거 언제나 이 설정을 사용합니다. 뭐 누르면 다시는 이 옵션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STL 내보내 옵션 꺼졌어요. STL 내보내 옵션 꺼졌어요. 옵션 내죠. 뭐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꼭 봐야 돼요. 파일을 C 어쩌고저쩌고에 저장했습니다라고 하는 걸꼭 보고요. 지금 데스크탑에 가보면 바탕화면에 가보면 지금 주홍 큐브 STL 있죠? 요거 파일을 화요일 날 가져오던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요까지가 사실은 요번 주 숙제입니다.